연안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돼 오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 처리는 물론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신청사를 미리 소개합니다. 연안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신축됐습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는데요. 1층에 무인 민원 발급실을 비롯해 2층에서는 각종 민원 서류 발급과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문화시설도 갖췄습니다. 신축 공사를 통해 공간이 확충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진행도 원활하게 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해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도 마련됐는데요. 연안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중구는 이번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민 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